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게 됐는데, 오늘은 저번 영상에 질문들이 많이 달렸었는데, 버티컬 다이어트가 뭔가요? 라는 질문들이 많았어요. 사실 이 버티컬 다이어트는 한국말로 그대로 해석하면 뭐 수직 다이어트, 뭔가 상승 다이어트를 연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거랑은 전혀 다르고요. 버티컬 다이어트의 기본 원칙은 흰쌀밥과 그다음에 스테이크로 이렇게 수직으로 영양 성분을 채워 넣는다는 뜻이고요. 나머지 이제 마이크로한 영양소들을 수평으로 채워 넣고 주된 영양소들은 스테이크와 흰쌀밥으로 채워 넣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방법이 고안된 이유는 소화가 굉장히 잘 되면서 영양소를 빨리빨리 흡수시킬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운동선수들이 더 많은 에너지를 섭취할 수 있게끔 해주는 방법인데요. 이제 벌크업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 벌크업을 해보면 굉장히 힘든 점중 하나가 식욕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식욕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칼로리를 채우려고 막 이제 정크푸드에 손을 대기 시작하는데, 그러는 순간 진짜 벌크업은 살코업이 돼버려요. 저 역시도 그랬던 적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커팅을 했었기 때문에 다시 벌크업을 조금 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다이어트에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찾아보다 보니까 이 버티컬 다이어트를 찾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흰쌀밥하고 스테이크를 먹고 싶은데, 여기서 말하는 스테이크는 이제 소고기를 말하고, 근데 소고기가 조금 비싸잖아요. 그래서 저는 소고기랑 닭고기랑 한 2대1 비율로 섞어서 이제 먹는 편이고, 그래서 이제 식사 준비하는 거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보통 아침에는 제가 쉐이커를 만들어서 먹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점심, 저녁, 아니지, 아점, 점저, 그 다음에 약간 늦은 저녁을 한번더 먹거든요. 이렇게 총 하루에 한네번 정도 식사를 하고요. 그래서 제가 초간단으로 도시락 싸는 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도시락을 한 3팩 정도 싸서 이제 연구실에 가져가는데, 한번 어떻게 싸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준비하는 거는 쌀을 준비해요. 쌀을 한 400g 정도 넣거든요. 쌀 400g이면 컵수로는 두컵반 정도가 되고, 탄수화물 양으로는 한 300g 정도가 돼요. 이렇게 이제 쌀을 해놓고, 이제 얘가 밥이 될 동안 고기를 준비하는데, 얘는 우둔 쌀인가 홍두깨 쌀인가 모르겠는데, 200g 소포장된 거. 그 다음에 닭가슴살 또는 지금 저는 이거 안심쌀인데, 안심쌀 200g, 200g 해서 총 600g 이렇게 하루에 먹고요. 그래서 얘를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는 법은 사실은 별다른 건 없고, 그냥 이렇게 조금만 더 잘게 손질을 한 다음에 후추랑 소금만 좀 쳐가지고 이제 준비를 해요. 이렇게 하면 대충 단백질이 한 150g 정도 이제 들어있고, 아까 쌀 300g, 400g 넣었잖아요. 쌀 400g에 대충 단백질이 한 30g 정도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한 180g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준비하는 거는 그냥 이게 닭을 조금만 잘게 썰어주는 거거든요. 별다른 건 없어요. 잘게 썰어줘야 조금 더잘 익는 것 같아서 썰어주고. 그 다음에 버티컬 다이어트를 이제 유튜브 같은 데 검색을 해보시면 영어로 된 자료들이 많은데, 제가 조만간에 한번 버티컬 다이어트에 대해서 완전히 정리를 해서 한번 영상으로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내용이 좋더라고요. 탄수화물은 어떻게 섭취해야 되는지, 단백질은 어떻게 섭취해야 되는지, 지방은 어떻게 섭취해야 되고, 뭐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서 조금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저도 요새 열심히 실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소금을 많이 먹어라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 소금도 뭐 다른 소금이어도 괜찮지만 이 아이오다인이라 적혀있는데 요오드 소금을 많이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요오드 소금을 보통 이제 뭐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뭐 6에서 8g, 많은 분들은 10에서 12g까지도 먹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근데 소금을 원래 그렇게 막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소금을 그래도 조금 먹어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여기 이제 저울에 맞춰놓고 얘를 저는 보통 한 3에서 한 5g 정도 뿌리는데 오늘은 한 5g만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이 요오드 소금의 이제 기능은 저도 정확하게는 못 알아들었는데 뭐 신진대사를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오드 소금, 근데 요오드 소금이 조금 맛이 없어요. 그래도 뭐 몸에 좋다고 하니까. 그리고 사실 이 닭가슴살에는 뭘 뿌려도 맛없기 때문에 그냥 먹습니다. 저는 이거 후추 조금 치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얘를 잘 섞어서 그다음에 얘를 조금 소금에 절여놓을 동안 야채를 조금 준비해놓을게요. 사실 대부분의 야채를 요즘에 아침에 갈아먹고 있어서 굳이 야채를 많이 섭취하진 않는데, 그래도 끼니 때 야채가 조금 있어야 밥이 잘 녹아서 파프리카 하나 정도를 여기 통째로 썰어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늘, 끼니 때마다 한 2쪽씩, 2개씩 해서 6쪽 정도 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에어프라이어에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종이 오일을 여기 에어프라이어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팬을 조금 기름칠을 해준 다음에, 보통 이렇게 이제 고기랑 밥만 먹으면 기름 섭취가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끼니 때마다, 요새는 이렇게 브라질 너트를 조금 먹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조금 챙겨 먹기 귀찮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는 그냥 올리브유를 여기 고기에다가 조금 뿌리면 맛도 좋아지고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통 한 5g 정도 뿌리고 있습니다. 한 15분? 10분에서 15분 정도 돌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준비 끝. 그러면 15분 뒤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15분 정도가 지났고요. 그래서 이제 밥이 다 완성됐는데, 그 실제로 이렇게 만드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이렇게 15분에서 20분 정도 기다리는 거 빼고는 제가 하는 일은 한 10분 정도밖에 채 걸리지 않아서 굉장히 단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밥이 다 완성이 됐고요. 그래서 밥을 한번 또 보여드리면 좋으니까. 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얘를 그냥 간단하게 3등분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고기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사실 요즘은 칼로리를 그렇게 많이 신경은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밥하고 고기 위주로 많이 먹으려고 하고 배가 부르면 그냥 먹지 않고 그 다음에 배가 고프면 먹고 뭐 그런 식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크푸드나 패스트푸드는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내일 먹을 밥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이어트를 해보니까 좋은 방법이 뭐냐면 좋은 점이 뭐냐면 제가 지금 버티컬 다이어트를 시작한 지 한 3주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효과를 말씀드리자면 소화 흡수가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소화 흡수가 굉장히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배가 막 부르긴 하지만 배가 엄청 불러서 막 힘들어 뭐 토할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아서 일단 트레이닝을 할 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통 뭐 저녁을 먹고 운동을 할 때도 있고 점심을 먹고 운동을 할 때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약간 배가 부른 상태라서 운동에 집중이 잘 안 되는데 이렇게 흰쌀밥하고 고기만 먹고 야채도 최소화해서 먹기 때문에 배가 든든하지만 배가 많이 부르다는 느낌이 들지 않고 그리고 바로 뭔가 몸 에너지로 바뀌는 것 같아서 일단 트레이닝의 효율이 굉장히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일단 또 두 번째 장점은 굉장히 저렴합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닭가슴살 400g, 그 다음에 홍두깨살 200g 하면 뭐 한 6,7천원? 6,7천원 내외고 그리고 쌀 뭐 이거 얼마 안 하고 야채도 먹혀 조금 들어갖고 하니까 거의 제 생각에는 10,000원 안으로 하루 세 끼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간단하고 편리하고 저렴하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쉬운 식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근데 아무튼 이렇게 버티컬 다이어트를 요즘 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효과도 많이 보고 있고 그리고 식단 준비하는데 시간도 많이 아껴서 제가 바쁜 와중에도 운동도 열심히 할 수 있고 아무튼 여러모로 굉장히 좋은 다이어트 방법인 것 같아서 소개를 한번 시켜드릴 겸 그리고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서 얘기하는 모습도 보여드릴 겸 영상을 한번 제작해봤습니다. 그리고 요새 근황을 조금 설명드리자면 제가 요즘 이제 대학원 막학기라서 졸업을 준비하느라 바쁘고 그리고 사실 취업 준비를 조금 하고 있어서 조금 바쁜 척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아무튼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11월 첫 번째 주 일요일에 파워리프팅 대회가 있거든요. 제가 일단 비밀인데 출전 신청은 해놨어요. 출전 신청은 해놔서 아마 나갈 것 같은데 지금 체중이 74에서 5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때쯤 되면 체중이 한 76 정도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제가 또 대회 전에 물을 조금 빼서 체중을 맞추는 것도 한번 보여주고 여러 가지 또 찍을 컨텐츠는 많은데 과연 제가 찍을 여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파워리프팅 대회를 사실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먹는 것도 굉장히 신경 쓰고 있고 트레이닝도 굉장히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바쁜 와중에도 잘하고 있는 건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제가 영상을 많이 찍을 수 있게끔 응원의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